있다 했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내가 좀. 자, 한상철님 반갑습니다. 핫도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장민공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서 네. 투저그의 원토스. 그리고 아종씨님 안녕하세요. 황구로의 사과나무인가요? 곧. 자, 어. 자, 저 말은 이제 그 지금 이제 시간 저 알아서 잘 끌겠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자, 투저그랑 할 때는 무조건 태클을 조금 최소한 으로 조금 느긋하게 좀 타주면서 충분한 칠럭과 충분한 포토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 저그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이제 헬프를 받으면은 막을 폭할 정도로만 선큰을 좀 깔아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히드라로 가주는 게 좋죠. 유탈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우리 팀이 좀 부담스럽게 이렇게 나오니까 시간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깔짝깔짝 되는 것이 좀 약간 얄밉죠. 어, 아이. 자, 그리고 7시는 저그. 지금 보스. 한 명은 아직 저 노출이 안 됐지만은. 투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투적하면은 오버로드끼리 한번 마주쳤을 거예요. 엔간하면은 그 저글링은 자제하는 게 좋고 히드라가 제일 좋고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그 토스의 질럿하고 바이오닉이니까 마린 메딕 질럿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한방 나올 겁니다. 한방 나올 때 그것만 이제 잘 막아주면은 약간 1차 위기는 이제 좀 벗어난다. 처리까지 쓰고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선클을 한 네 개까지 깔아줍니다. 이 선클 하나만 깔다가는 조금 갑자기 내 본질로 확 내려올 때 그때는 이 선클을 많이 쉬어야 되는데 막 일꾼들끼리 막 그걸 못 찾게 하고 이러면 골 때린단 말이에요. 미리 한 4개까지는 깔아놓고 그래야 이제 우리 편 헬프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딱 보아하니 근데 7시 저거는 심시티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시티가 좀 좋지 않은 아들이 보면은 물량도 조금 이상해. 잘 안 나옵니다.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질럿하고 가스를 최대한 늦게 질럿하고 포트만 중후가 넘어갈 때는 이제 저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서, 요거는 과감하게, 메딕이 없기 때문에 마린을 잡으러 이제, 딱 붙어가지고. 자, 그러고 이제 해처리를 하면 늘립니다. 자, 7 해처리 상태에서 이제 일꾼이 한 20마리 좀 됐다 이러면은 이제 사가스를 가져. 랠리 포인트는 북쪽 좀 가까운 곳에다가 찍어놓고 질러다고 포토가 있으면은 조금만 질러다고 그 마린 메딕은 포토가 많은데 선클더 절대 선클을 갖다가 많이 쉬셔야지. 선클더 가스 빼고 선클로. 자, 이거 이제 가스를 지금 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현재는 다 티 나와서 최대 미네랄을 캐고 선클도 쓰죠.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실로 와리가리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들 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싸먹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겠죠. 그럼 이제 빼게 된다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히드라덴을 챔버도 한 두 개씩 주고, 그 다음에 제 본진 쪽으로 이게 저 뭐야 공격들이 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탱크를 갖다 대주죠. 왠지 저한테 올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나한테 올 것 같아. 일단 가스 뺍니다. 자, 빼고 미네랄을 뽑혀야죠. 질럿, 아, 좀 무리했죠. 네. 그리고 저거는 질럿을 저래 꼬라박을 필요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나왔고. 핏골은 제가 볼 때는 살짝 또 열릴 것 같은 그런 필인데. 아, 좋아요. 그 정도면은 뭐 병력이 살아서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안에 포트가 많기 때문에. 네. 저 안쪽까지는 애들이 뚫질 못해요. 자, 그리고 일꾼을 3마리만 더 뽑고 이제 히드라 기다리고 있네. 히드라 그리고 업그레이드부터 해줘야 되겠지. 어? 히드라 나온? 이것만 포터 좀 깔면서 버텨야 돼. 자, 구글 헬프 그러면 자, 구글 헬프 계속 좀 해주면서 자, 오케이 알았어. 나도 그랬다. 자, 어차피 요거 본 넥서스만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본 넥서스만. 본넥서스만 찍으면 되고. 자, 슈퍼 히드라는 계속 벌어지면서.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막긴 했는데 일단은 4개 날라갔기 때문에 뭐 깔끔하게 막았다 할 수는 없고요. 자, 이런 거는 오로드를 좀 잡아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바로 드랍업을 지금 눌리놨습니다. 바로 이 프로토스를 누르기 위한. 그런 것이죠. 오케이, 빙고. 빙고맨 너. 오케이 굿. 오케이. 자, 오케이. 자, 해갑니다. 자, 드랍업은 이제 한 반 정도 완성. 뺀다, 뺀다, 뺀다. 한 맞네. 오케이. 곧 이제 드랍업이 곧 완성이 되면서 한 발에 할 수 있구요. 이제. 자, 럴커를 좀 쓸까줘. 드랍을 갈 때는 약간 럭을 좀 약해질 수까지 놓고. 사실 일꾼을 갖다가 일단 확 그냥 긁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하고, 그럼 나 싸움이었지. 싸움이었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이거. 쿨 셔틀감. 셔틀 간다고 말을 해주고. 해가지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내려주는 거. 아, 이 봐라 이봐 아무것도 없다 이 봐라 이거. 자, 내려주면서 넓게 빡.
오케이 됐어. 자, 아, 이왕 본진 날라간 거 막 셔틀 막 견제하면 하고 나가야 되겠다. 어? 딱 그 생각이 든다 말이죠. 근데 그것도 안 통해. 공산 안쪽에 살 놓고 그걸 좀 깔아먹고. 날렸죠? 끝. 우리 이제 토스의 구실을 무지 못한다. 셔틀 어.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타 그것도 없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편 토스보다 야가 더 이제 피가 크죠. 네. 우리 편 토스는 그래도 뭐 플레이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심하면 안 돼. 이게 딱 방심만 하면은 무조건 이기는 그런 사이즈. 사이즈죠. 그리고 퀸즈 네스트. 스파이어. 오. 와, 잘 피했다. 어허, 이거. 이거는 딱 지금 루트가 보이죠? 그대로 타가요, 테라팡 가가지고 그냥 다 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대로 타가지고 출구 안 했어요 보니까. 야, 태가 그대로 막 올라가는 거야. 자, 뭉쳐가지고 어? 자, 뭉쳐가지고 자, 올라가. 자, 야는 입장에서는 이제 밑에 당연히 우리 편 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경유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조금 생각을 못할 거예요. 자, 올라가가지고 정확하게 컨벤트 이쪽에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즐기시. 일꾼 한번 살 걸. 일꾼 한번 살 걸. 으로도 이제 조금 막히니까 뽑아주고 일꾼을 한번 살거기 때문에 요 야는 이제 이 커맨드가 굳이 안 날라간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자, 7 가디언 괜찮아요. 나도 가디언 나오니까. 자, 이미 게임은 뭐 우리가 이겨 있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완전 큰 삽질을 막 한 두세 번 정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우리가 칠 수가 없다. 좀 확신하고 있어. 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꾼을 갖다가 풀가스를 가야 됩니다. 풀가스, 풀가스 아무데 맡겨 잼들.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 디파일러 빨리 좀 뽑아주고요. 풀가스 그 다음에 다시 보시고 이거는 울트라 울트라 캡을 맞춰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좀 도망 좀 가야 되겠다. 자, 계속 끓이면서 지금 이제 뭐야 포스가 끝까지 이제 견제를 또 하는 것 아주 집요하죠. 가지고 풀가스를 가야지 가디언이 좀 얼추 감당이 되면서 자원이 좀 버겁거든요. 특히 가스가. 그래서 가스에다가 풀가스를 해야지 좀 감당이 됩니다. 풀마다 채워주고 디파일러 두 마리 정도. 자, 가디언은 무조건 디파일러로 막아주는 게 제일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뭐 밀탈 같은 걸로 그냥 다 차버리는 게 좀 깔끔하지. 3
8 9 막 이런 공격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 이 요것만 딱 제거하면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가디언을 가지고 가디언 내가 가지고 일단 돈을 줄게. 2400이죠 자 요래 되면은 바로 그냥 끝장나는 거지. 그럼 이제 오버로드는 이제 필요 없고 저블링 울트라 업이라 좀 해주면서 자 그러고 좀 조심해야 될게 테란 요 배슬은 뭐 예 뭐 거의 안 오겠네. 이게 뭐 데뷔하지 마세요. 예, 안 오는 때 뭐 뭐 와야 뭐 데뷔를 하지. 자 일단 자, 그러면서 널커 요거를 갖다가 좀 제거를 좀 하고 바로 막 다이렉트까지. 예 약간 막 디파일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 나라 임마. 그러면서 제거하면서 쫙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굳이 뭐 이 가디언으로 이 제거를 하면 되는 걸 갖다가 히드라를 막 꼬라박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연속하면 되겠죠. 이미 히드라가 뭐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뭐 가디언 정도는 제가 또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죽어 나간다 이러면 히드라 바로 중원 해치 맞기 때문에 우와 씨. 오케이 조금 밀면서 호로드로 받아놔야 되겠죠? 이제 입구 열렸기 때문에 이제 중앙석이 바로 지지치자고 지금 제안을 할 거예요. 야 우리 이제 함께 지지칠래? 왜냐 발렸기 때문에. 와 이거 봐라 미쳤다 저거. 예, 텐션 좋네요, 히드라. 와리가리가 정말, 방금 와리가리가 저게 진짜 진정한 와리가리지. 자, 그러면서, 예, 히드라는 디파일러 아직까지 안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히드라 나오면 계속 막 보내주는 거 같아요. 와, 오늘 히드라들 왜 이러나 미쳤나, 이거. 자, 일단. 히드라들이 계속 왔다갔다 와리가리를 해놔야죠. 그러면서 이 수원 관광기 자 그러면서 이제 가디언이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가디언을 갖다가 가디언을 갖다가 오케이 자 일단 물량에서부터가 차이가 뭐 엄청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버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고 무대 파워 해가지고 가디언을 항상 한 두 부대 정도를 약간 유지해주면은 이게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싸움도 할 수 있어요. 거의 뭐 이김이 보장되는 그런 조치. 할 조금만 힘이요. 오케이 승이 떨어졌다. 오케이 자, 가디언으로 저거는 해결해봤고 가디언이 아닌 그냥 미칼로 가야 되겠죠. 미칼로. 오케이 굿 자 그러고 이제 테란을 또 뚫을 준비 오케이 굿 깔끔했다 웃는다.